주 받아셔서 그대로 하소서.
자유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역사를 진행한다는 그분들을 감당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다의 세상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한 영도로 주여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게 부족한 영도로 내를 떠나서 넣으신 주님을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세우고 부흥성장시키며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나간 한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의 도구로 살아가지 못한 것, 내 개인적인 생활, 내 잣대로 살아난 것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 개인적인 주의 사랑이 넘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 서우신 목사님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날까지 귀한 말씀의 묘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큰 무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게 장애되는 악한 영들은 침범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 강구하기를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한다 그렇게 강구가 나갔는데 수정하기를 오전 예배 후에 간단한 요인 거리를 하고 오후 1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공동의회가 오후 예배 후에 하려 했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예결상을 위한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함께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수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나타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먹는 눈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2024년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 회복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늘 주만 바라보고 2024년도에 만사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라 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그래도 복 받으라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종은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한 복을 받기로는 합니다. 앞에 있는 주의 종은 성도들을 도와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뜨고 바짝 앉아서 긴장해서 말씀을 들으고 은혜 먹고 또 그렇다고 하면 하면은 주의 종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집에 가서 더 준비하고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사모하고 듣는데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지. 그때가 언제냐면 수요일 저녁입니다. 피곤한데 와서 앉아 예배했는데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뭔가 들을 것이 있고 뭔가 왔으면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완벽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에 다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고 따라오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말고 만원경으로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들여다보면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하지. 주의 종으로 안 세웠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쓸 것이 있어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이단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준비하든지 기도하든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하
하늘을 시작하면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집안에 우환이 없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먹을거리 있는 곳에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감각이 있는데 힐링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놀고 술 먹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세상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복 중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람이 투표해서 왕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전쟁이든 뭐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요셉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복이 2024년도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종의 신세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꿈 두 가지 꿈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은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자신을 둘러서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이제는 11별에 그치지 않고 해와 애굽으로 이주시켜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왕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갖다가 들어와야 되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들에게 또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약 100km 떨어진 세겜으로 갔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러고 보면 요셉이 참 정직하죠, 그죠? 100km까지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거기에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갔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10년에 흘러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보냅니다.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적극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의 아내인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더 나라고 떨어질 텐데 자기의 부를 택하든가 아니면 더 종에서 더 내려가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되자 하나님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받으니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 좀 더 사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남을 돌아보기도 하고 홀로 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섬기는 삶이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말로 한가하지 말고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보에도 나갔지만 3월 17일까지 일을 한 달 동안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1월 말쯤 돼서 대신방이 진행되면 집집마다 가서 신방하면서 이번에 누굴 작정했습니까? 누구를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부패를 불러보니까 최소가 50명이에요. 하는 사람을 강하게 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행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일입니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23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좀 부족했던 신앙과 열반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만사 형통의 2000 이 나라의 민족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아멘.